성모송을 천천히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성호경으로 돌아올게요. 자, 시작. 오른손 반짝반짝 이마 꼭띠 성부와 배꼽 밑에 성자와 왼쪽 성 오른쪽 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모송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했는 인사말입니다.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 다시 성부와 머리꼭띠 성자와 왼쪽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제가 종이 주면서 내가 출석부도 같이 접었다. 자, 그래요. 자, 오늘은 성모송을 좀 배워봅시다. 거룩한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죠. 자, 성모송,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모송은 딴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라는, 그러니까 천사부터 또 설명을 들어가야겠네요. 하늘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이걸 땅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 천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지만 이 비가시세계는 거리도 공간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끌림으로 다가설 수 있고 죄를 지음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가 침대에 있더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한 200km 떨어져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죠. 그지요? 하지만 신혼부부가 출장을 가갖고 저 부산까지 가도 막 바로 옆에 있는 건 맨 키로 막 보고 잡고 막,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들입니다. 자, 이 비가시 세계 속에서 창조된 존재 가운데에서 대표격이 바로 천사인 거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메신저라고도 하죠. 메신저. 우리 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톡, 그게 메신저죠. 예.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돌비를 비고 땅에 딱 넘어갔고 하다가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예? 날개 달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느님께 이 사람에 대한 현안을 보고 드리고 또 하느님의 지시사항을 안고 그에게 와서 속삭여 주는 거죠. 천사들은 비가시 세계를 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 사람마다 한 명씩 붙어있는 천사들을 수호천사, 그를 지켜주는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에는 레벨, 등급이 있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 대천사와 그냥 일반 천사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천사에게는 이제 세 명의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나머지는 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이름이 드러나는 세 천사들이 있으니 가브리엘, 라파엘, 또 뭐죠? 미카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는 교회의 전승 안에서 전통적으로 자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뭐 하신다? 하느님은 치유하신다. 하느님은 싸우신다. 지키신다. 뭐 이런 뜻으로 다 힘 있는 분이다. 하느님 뭐 이런 게 다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이 진우지만 그냥 진우가 아니죠. 떨칠 진짜에다가 도울 우자입니다. 도움으로써 이름을 떨친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하느님의 이 여러 가지 하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라는 속성들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천사가 있습니다. 야는 토비께에서 볼 수 있고 야도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건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 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이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영영영영영영영영영 날라왔어. 누구한테? 어느 고을의 처녀한테. 과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성모성의 첫 번째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 다음 줄까지 중간 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스톱!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 하나 하려고 이만 설명했다. 하지만 뭐 이해 못해도 됩니다. 아 천사라는 게 있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왔구나. 그리고는 성모송의 첫 번째 구절의 일부를 이야기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모송이 엉뚱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 단어 모르겠죠? 은총. 금으로 만든 총이 있고 은으로 만든 총이 있고 물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하는 농담. 신부님들이 요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 금총 받으시고 중간자리에 앉은 분들은 은총 받으시고 저 끝자리는 물총이다. 이씨. 이렇게 농담을 흔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은총이란 말은 스페인어로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 이게 무슨 뜻이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는 귤이 선물이지요. 여러분들이 받았는 샤인머스켓이 선물이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없던 걸 누가 줄 때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 이거 빼뜨렸다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 그게 선물입니까? 그 신문을 빼들어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없던 걸 줘야 선물이 된다. 선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그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기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선물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 은총의 선물은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죠. 사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제 말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그 책을 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높구나. 여하튼 둘이 사랑하지요. 맞죠? 내놔보소. 내놔보라 카요. 사랑이 이 사랑을 하면 뭐 있을까 이가. 내놔보소. 못 내놓겠지요. 왜? 엄신께 내놓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이 있다 어디 있어요? 기쁨이 있다 어디 있어요? 슬픔이 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 B가 C를 애써 설명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씁니다. 심리라든지 정신과라든지 뭐 온갖 것들을 다 들이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영혼에 해당하는 거죠. 이 영혼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여기도 그릇이 있지요. 그죠? 예? 그릇에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손 닦는 수건을 담아놨어요. 신부님 준다고 그냥 이것만 갖다 놔도 될 거를 굳이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해가 여다 요래 여 놨다. 어이?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 내가 담배를 한 대 떠,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예, 근데 신부님들 담배 피는 분들이 좀 있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예,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봐주지. 예. 신부님들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거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하튼 만약에 제가 그래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끈다. 이거 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 깨끗한 거를 딴 때는 저 반찬 끓을 수 있는 걸 요 지금 그냥 손 닦는 수거이라고 잠깐 갖다 놨을 뿐이니까 깨끗하게 써야 돼요. 그죠? 더러운 거는 어디다 담는다? 더러운 데다 담는다. 깨끗한 것을 그렇죠. 이제 그럼 역으로 깨끗한 것을 쓰레기통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아님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내미. 근데 야를 어느 그릇에 담아서 세상에 선물할 것인가? 있던데도 씻을 겁니다. 깨끗하게. 하지만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는 비가시적인 영역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아들을 받아내야 하기에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그리고 그 씻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은총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안수를 누구에게 좀 해달라 했는데 사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 바로 이 영혼에 작용을 하는 은총이 그의 영혼에 내리게 되는 거죠. 정식 루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딴 거 안 합니다. 물떠가 깨끗한 유리병에 물떠가 여러분의 이마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거예요. 원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샤워기 물 틀어놓고 세 번 뿌려도 됩니다. 근데 그것과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은총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식적인 루트로, 오피셜한 루트로 은총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F 하나 더 들어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그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은총의 보물을 성모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강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자산도
사람들에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강제될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 왜 구원을 하려고 생똥을 빼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야, 니 죄, 지금까지 죄 짓나? 호잉! 옛날에 둘리 있잖아요, 둘리. 어? 요리 뻗고, 조리 빠또, 둘리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딴딴 빙하타꺼. 둘리가 호잉! 하면 다 되잖아. 그죠? 옛날에 둘리가 호잉하면 다 되다 카이끼네. 호잉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카이끼네. 자, 죄송합니다. 너무 갔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악인들 구원해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영혼 속에는 의지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의지가 무언가를 끌어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의지가 무언가를 배척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외부에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성모님의 이 은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모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핵심은 바로 받아들임, 순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명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데나 순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신부님이 야, 내 오늘 저 뭐야 제네시스를 내일 한 대 뽑아야겠는데 한 돈이 한 5천 부족한데 니 저가 은행 강도질을 해가 돈 좀 뽑았나 한다고 그거를 순명한답시고 복면 쓰고 가갖고 총 들고 돈 내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넌 순명할 필요가 없어. 순명이라는 것은 은총에 연계된 정당한 뜻, 선에 순명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그 안에서도 순명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죄에 순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갔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느님의 아들을 담을 그릇이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점을 둬서 얘기를 좀 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흔히 그 동네 목사님들한테 이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옵니다. 그냥 반감 그 자체를 갖고 있어요. 왜? 성당 희한하잖아! 그죠? 들어올 때마다 허연상에다 지금도 저 하나 떡 있다 아이가 저러다가 막 고개를 복숭이질을 않나 이렇게 사이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우린 절대 저 상 플라스틱 쪼가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듯이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성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형상화해낸 그래서 추상적인 모습으로 이것도 사실 성모님 모습 아니죠. 성모님이 언제 한복 입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아서 예수님과 어머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니까 우리는 이걸 거룩한 그림,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성화들과 성물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들고 오죠. 그래서 축복해달라 합니다. 그죠? 그 역시 은총의 작용을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심는 겁니다. 그 물건 자체에 뭐가 깃들어가지고 무슨 척키 인형개치로 마치로 그죠 저주들 이런 거 있잖아 척키 압니까 몰라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내 세대 차이가 나왔고 참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사탄의 인형 하는 게 있다 하겠네. 그거는 저주가 깃들어갖고 가가 그래 됐다 그래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저건 그냥 조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형상하고 그분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인사하잖아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갈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저를 우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게 누구 말이냐? 내 말도 누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 중에서도 대천사가 성모님을 만나러 오면서 했던 인사말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선물을 받으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리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 돈 냈습니까? 돈 낸 사람 앞으로 나오서 없죠? 내가 돈 받을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제 1월달이 되면 인사발표, 제가 어느 딴 본당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아, 이 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지요.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 될지 몰라.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원래는 기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졸음이 살살 쏟아지죠. 그죠? 네? 수업은 수업인께. 자, 기뻐하소서. 그리고 그 기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은총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주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은 언제 기쁠까?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 1,000만 원 생겼을 때, 아니면 뭔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기쁨이 다가올 때. 사실은 우리는 거의 장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가 앞서 말한 이 둘의 기쁨의 영역을 구분해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흔히 뭐라고 가르치죠? 성공해라. 하지만 이 성공은 뭐가 전제된 겁니까? 돈 많이 벌어라. 고생스러운 일은 덜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 그래야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야 펜대를 들고 글씨만 끄적이면서도 1년 후 연봉이 10억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죠? 하지만 진실해라. 정의로워라. 용서할 줄 알아라. 사랑해라. 인내를 배워라. 잘 가르칠 줄도 모르고 이 가치들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건 너무 뚜렷하거든요. 이거는 아반떼 타는 사람보다 소나타 타는 사람이 낫고, 소나타 타는 사람보다 그랜저 타는 사람이 낫고, 그랜저 타는 사람보다 제네시스 타는 사람이 낫습니다. 확고하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단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왜?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막상 가잖아요. 이 끝에는 허무함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병진이 혼자 사는 거 봤습니까? 일요일 밤에 그 하던 아 있잖아요. 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 강아지 몇 마리 될 거.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집을 보여주는데 집이 막, 지금 이만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멘트 그냥 벽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서 이 산을 어떻게든지 좀 더 올라보려고 애를 쓰죠. 여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의 산을 오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돈은 어느 정도 가졌어. 근데 이제 남은 건 뭐야? 명예와 권력을 쥐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산을 또 오르는 겁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이 군수 선거 정도 나가야 되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국회의원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는 동안 이게 어떻게 돼? 박살 나는 겁니다. 가정 형편 엉망진창이고, 정의는 어느샌가 사라진 지 오래고, 누구한테 들러붙어 갖고 이제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돼도 빌고 앉았고, 막 용서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상대당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그 나쁜 놈이고 막 완전히 막 지옥 구덩이 집어넣어야 돼. 분노 막 오만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용서 좀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당의 이익만 있죠. 자신의 이득과 뭔가 개발하는 척 하면서 지하철 옆길로 쥐익 땡기가 직선으로 갈 길을 옆으로 찍 땡겨놓고 생쇼를 하고 있다 하긴 해. 원래 뻔히 지어야 될 행정, 어? 복지 사무실을 어디 딴 데로 또 해가 짓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그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들었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들었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은총이 없고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가 기쁨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 사제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선교사, 저 볼리비아 들어봤습니까? 그 가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끽해봐야 70년대 수준의 사람들이 고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쩐지 알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벌레 많고 먼지 꾸디고 막 길도 안 닦여 있고 아스팔트 없고 엉망진창일 것 같지요? 맞아요. 맞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진 거 얼마 없어도 가진 거 얼마 없어 짜들 없어 그냥 뭐 국 하나 끓이나 닭 하나 잡아갖고 국 하나 끓여요. 근데 근처 이웃들 모아 그러고 저도 초대해요. 그러면 같이 가갖고 그 앉아갖고 밤새도록 떠들면서 뭐 그 밥 먹고 안부 묻고 그래 뭐 니는 어떻게 지내 니는 어떻게 지내 왁자지껄하던 그 옛날의 기억들 나십니까? 호롱불 켜놓고 모기불 켜놓고 마당에 앉아서 수박 한 뒤 깨가 아작아작 모으면서 야 그래 네 옷에 잘 지내나? 옷에는 전부 다 모임 뭐해? 이거 값이나 싸나? 비상이라 우린 잘 살지만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도 잘 모르고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그래서 천사의 인사말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이 있죠. 이게 우리 한국말의 성모송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인들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복.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끼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복은 앞에 단 하나만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걸로 바뀌죠. 행복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아,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예.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성모송 즉 마리아의 기도 이 여인이 정말 행복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기 전에 이 마치 이제 길 뭐 아 이거 딱 네, 됐어. 걱정하지 마시고 두 시 있어.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예전에 군대 사단장님 오마 난리 납니다. 예, 네, 막 그냥 흙바닥인데 뭐 코팅해 나는 거 맨키로 나라시를 싹 해. 예. 네.
나라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나 울퉁한 곳은 깎아갖고 내리고 불퉁한 곳은 그 메꿔갖고 높이고 그래갖고 길을 쪽바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단장님이 이렇게 쓱쓱 팔자걸음으로 오시다가 발이 안 걸리지. 그죠? 안 가면 발 하나 티끌리면 자빠질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돼. 그 닦는 일을 누가 했느냐?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 해서 그걸 줄여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닦았습니다. 저하고 비슷할 기라. 사람들한테 막 어떤 때는 뭐라 하고 막 이래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깎고 가난한 이들을 드러눕혔어. 당신들은 용기 내십시오. 아무 용봉사는 게 어때서? 지금 주임 신부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매주 저하고 밀크 커피, 봉다리 커피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들만큼 지금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돈 좀 있다고 그죠? 아나무인에다가 막 내가 요번 당 주인이다 하고 텃세 부리는 사람들 똑바로 하시오! 막 이래 내가 얘기를 해. 이게 그래 안 합니다. 마음이 약해가. 여튼 이 세례자 요한이 길을 닦았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을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베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 그 나이 많은 사람, 남편 이름은 제가리야죠. 이 둘이서 이 세례자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한창 배가 불러 있을 때 한 한 여섯 달쯤 됐겠죠. 그리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모님이 마리아가 찾아갔어. 만나자마자, 그래서 성모님이 잉태 소식을 들을 때 성모송의 앞부분이 읊어졌고 성모님이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이 엘리사벳이 하는 인사말이 아,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행복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 처녀라. 처녀라요. 지금 우리 사회야 사실은 뭐 그게 크게 흉이 그렇게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이제 많이 유해졌지. 옛날에 아가 알을 뱉다. 어때? 머리끄디 잡고 이놈의 가시라! 아, 죽으려고 네가 약을 썼나? 뭐 하면서 막 난리 날 거 아니라. 그죠? 유대 사회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친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영혼적인 입장에서 이 가치와 의미를 아는 거죠. 누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줬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신지. 왜? 집에 속에서 아가 뛰고 난리 났어. 원래 아기들과 애완동물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개들이 공허한 데다가 짖죠. 물론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무언가를 인간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봐서 짖기도 하지만 영적인 감각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 복이냐? 하느님이 그 자체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잃어도, 그래서 그 증거로 여 한 명, 무슨 한 명 서 있다 아닙니까? 결혼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내 저 경신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했어요. 반에서 1등 해본 적 있다. 전교에서 1등은 뭐 해봤어? 전교 5등까지 해봤습니다. 5등. 반에서 1등 하던 가가 그래. 가도를 다 버리고 그때 수능도 어려웠거든요. 수능 시험 성적도 잘 나왔어. 그냥 썼으마 아마 연고대쯤은 그냥 우습게 들어갔을 텐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집에 이래 살고 있는 기라. 결혼도 안 하고 와
이 복을 찾아서 하느님을 찾아서. 왜? 제가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좋은 줄 압니다. 와 몰라요. 돈 벌어가 떵떵거리면서 어? 성공가도를 쫙 달리가 마누라 딱 하고 아들하고 막 화목하게 주말마다 여행도 좀 가고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 예? 그건 뭐 생각이지만 여튼 그래도 그쪽으로 가보마 꿈을 꿔보마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복의 핵심이거든.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고심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영역에 더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모송. 그래서 성모송은 뭘 기반으로 했다?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자, 성경은 뭐죠? 책입니다. 책. 성경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다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냥 대뜸 한 권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 성경은 비블리아, 바이블, 두루마리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두루마리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져 오던.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이제 양피지 같은 거에다가 온갖 깨알같이 글씨 써가지고 하나 둘둘 말아놓으면 그게 하나의 책이라. 책 1, 책 2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럼 그 많았던 책들이 왜 다 성경이 안 됐냐? 다 하느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왜 성경이 안 됐느냐? 그 중에서 누군가가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전승이 우선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적지 않지만 근데 원래는 적어야 되거든. 근데 안 적어도 돼. 제가 적지 말라 했으니까 허락받고 안 적는 겁니다. 어, 마신무님이 이만했다. 아, 그때 뭐라 캐가 영혼이라 캐사코 연은 성공이고 연은 뭐 인내고 사랑이고 뭐라 캤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해. 아닌데 그때 인내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 중에 또 보면 아마 정의도 있고 진실도 있고 그랬다.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야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이대로 가다가 까먹겠다 적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이 있었던 거예요. 전승. 교회의 거룩한 전통.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여기는 성경이잖아요. 여기는 전승이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승. 건물 말고 건물. 건물 성전 말고 성전과 성경. 이 두 개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개신교는 오직 말씀, 오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은총,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세 구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전과 성경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에도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제가 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 신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해서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묵시록에 666 봤나? 666 이거 뭔지 아나? 이거 베리칩이라고 낸자 사람들 이마에 빡이다.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바코드라 했어. 바코드. 바코드 제일 처음에 가운데 끝에 있는 거 이게 666이다. 어? 낸자 사람 맞방마다 한 개씩 박아 읽기다. 이렇게 사는 기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겁을 주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숫자를 히브리어는 각 이 기호마다 숫자가 1, 2, 3, 4 적혀 있으니까 그 네로라는 이름을 해석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겁니다. 정명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JMS가 야 창세기 읽어봤지?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잖아. 그 따먹는다는 거는 우리말에 따먹는다는 게 뭐고 남자가 여자를 따먹는다 하지. 그러니까 이 내 새로운 보혜사 구세주가 너희들을 다시 따먹어야 너희가 은총이 회복된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이비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 안에는 성전에서 선별된 수많은 책들 속에서 이 교회 거룩한 전승 안에서 선별된 골라진 책들이 모인 것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 말을 하느냐, 성모송은 성경과 성경에서 이 전달된 앞부분과 성전에서 기인하는 뒷부분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느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 마리아, 이건 이름이고, 마리아는 이름이고, 성모님은 거룩한 어머니이신 분이란 뜻이죠. 이 성모님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며칠 전에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이었습니다. 할로윈 알죠? 할로윈 모르는 사람 없을걸? 왜? 얼마 전에 큰일 났잖아. 그것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 그냥 유명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스멀스멀 유치원 애들 막 옷 입히기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그랬어. 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자, 10월의 마지막 밤은 언제예요? 11월 하루 빼마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이날이 언제다? 할로윈입니다. 왜? 모든 성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에 모든 귀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기인한 자기 나름대로 관습인데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귀신 복장을 시키고 마치 그 그네들이 자기들의 친구이냐, 그 친근성을, 그 복장 속에는 이제 악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를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귀엽게 형상화하고 이미지에서 아들한테 옷을 입히고 트릭 오 트리트, 나한테 골탕을 먹을 테냐 아니면 한번 후하게 대접을 할 테냐, 이딴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탕 얻으러 댕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원래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날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유치원에서는 일상화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그냥 나 이 옷 입혀줘 하면 뭐 스파이더맨 옷 입혀주고 슈퍼맨 옷 입혀주고 뭐 그런 아이언맨 옷 입혀주고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본질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추악한 겁니다. 그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네. 그거에 뭐 우리가 막 휘말려 들어갈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그냥 잠깐 노는 것만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가고 다니지는 않잖아. 물론 대학생들 보이 개파이드마. 네? 지금 서울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니까 잘 모르지. 어제도 제가 서울 가봤는데 와 역시 사람 많더라. 그 사람 많은 데 있으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네. 여하튼 원래 본질은 이겁니다. 이 본질은 뭐다?
모든 성인들의 날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을 뭐 하느냐? 공경합니다. 우린 부모님도 공경하죠. 물론 뭐 이제 부모님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성인들은 거룩한 분들,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선배들이기 때문에 공경을 합니다. 우리가 선조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큰 이 영적으로 공경을 하는 거죠. 이 공경 위에 있는 분이 누구다?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상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경의 예를 드린다. 공경지례라고 하고 성모님께는 더 높은 예를 드린다.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 넘버원이 누구다? 성모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요. 개신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지만 절대로 이 말은 아무리 성모님이 높다 한들 절대로 성모님이 하느님 근처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 아래에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은총으로 씻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잉태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더 높으신 분이지만 절대 하느님께 드리는 예를 성모님께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뭘 드리느냐? 공경, 상경,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립니다. 이걸 흠숭지례라고 하죠. 하느님께는 가장 높은 신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가장 높은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흠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모님에게 제가 이 단어 하나만 적어놨죠. 성모님에게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모님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우리 개신교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청합니다. 내는 기도를 할라카이 할라마 하겠는데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이 좀에 도와주는 기도를 해주소. 나하고 같이 빌어주소. 날 대신해서 좀 빌어주소. 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 이제와 우리 죽을 때. 특별히 더. 우리가 죽을 때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이 갑옷을 뭐 어찌 보면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겁니다. 벗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은총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제일 은총이 많을 것인가? 성인들 중에서 마리아가 대빵으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명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세례명의 원래 이름들이 전부 다 이 성인들의 이름인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 성모님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 요셉 성인은 당신이 죽을 때 좌청룡 우백호, 왼쪽에 누구 있겠어요? 성모님. 오른쪽에 누구 있겠어요? 예수님. 마누라하고 아들이 성모님하고 예수님이야. 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세례명을 성인들 잘 들으시면서 수업 잘 들으시면서도 아, 뭐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 참 좋아요. 요셉, 여성형은 요셉, 요세피나 이런 식입니다. 베드로, 예, 교황, 첫 번째 교황 베드로, 베드라도 있습니다. 베드라. 뭐 야곱, 뭐 요한,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명을 하나씩 나중에는 골라오셔야 됩니다. 물론 추천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뭐 뭘 알아서 그죠? 예? 그래 추천을 받을 때 적어도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라. 아 어떤 일을 하셨는 분이다. 그냥 저요 세례명요
이쁜 걸로 하나 지어줘서 이 가지 말고. 예. 지난번에 저 한 번 할 때는 뭐 이름 숫자 딱 정해가 두 글자에다가 받침이 있는 그 와그란데 캘리그라피 하는데 이쁘게 쓰려고 가다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이름에는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제 이름 진우가 도움을 통해서 이름을 떨친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야 됩니다. 성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성인의 이름을.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 오늘 성모송 배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뭐 언제나 있었나 그죠? 요셉 형님 질문 없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죠? 아니 뭐 궁금한 거 물어보소. 질문이 예. 좋다. 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한테 공개할 때 네.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잠깐 배워야 됩니다.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내 모습을 본뜬 그 어떤 것도 너희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건 개신교에서 예수님 영화 만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 앞에다가 억시로 막 설명해놨 본 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습을 본딴 게 아니며 이거는 그냥 역할일 뿐입니다 하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해. 근데 개신교 교리책 안에도 예수님 모습 있을 거고 아이들 보는 교리책 안에도 뭐 만화책도 있을 끼고 뭐 오만 것 다 그려놨어. 그러면 그거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왜? 문자적 문자 그대로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본뜬다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영어로 이제 테오스라고 쓸 때 이걸 쓰기 때문에 약자로 이렇게 하느님을 씁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비가시 영역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느님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봤다는데 과연 하느님을 두 눈으로 목도를 했다라고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본뜬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신. 그래서 그 위치를 넘나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의 역할을 하는 신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들, 신스럽게 우리가 간주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우상들, 다른 말로 북한에서 김일성을 뭐라고 하죠? 우상화를 했죠. 거기에서는 김일성이 진짜 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느님급으로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의 위치로 끌어올려 거기다 갖다 놓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상이나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본뜬 뭐 어떤 조각상이나 이 뭐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저것들 자체를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형상하는 분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리는 예를 표현하는 것 뿐이죠. 아버지 사진을 본다고 이거 아버지 아니다 이거 종이 쪼가리다 이거 야 이 바보가 이거 아버지 아니다 이거 하고 빈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도 귀히 여기는 것뿐인 겁니다. 뭐가 그러면 진짜 우상인가? 다시 돌아와서 사실 우상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신의 자리를 넘나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상은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걸 신의 자리에 끌어다 놓는 존재가 그 우상화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나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신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화의 본질은 나 자신의 신격화인 겁니다. 내가 나의 욕구의 신격화, 내가 바라는 것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이기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드러낸다면 다 우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게 진짜 우상입니다. 그냥 무슨 모양새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절대로 하느님처럼 섬기자. 물론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 가끔가다 우리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성모상 이렇게 만들어가 어깨 얹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가다가 꽃도 이래 던지고 성모님도 이렇게 한번 쓰다듬고. 근데 그게 그 성상 자체에 대한 공경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못합니다, 솔직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올바로 받아야 하고 수정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예. 물론 우리 형제님은 알면서 물어봤겠지. 네, 다 압니다. 네. 다른 질문?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젊은 분이? 네? 주변에서 듣는 거 많을까 아이가? 우리 자매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엄서?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 마친 기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자, 성호경 바치고 성모송 바치고 다시 성호경 바칩니다. 오른손 반짝반짝. 우리 저 자매님이 정현수 자매님이십니까? 예. 마종식 형제님은 안 왔다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송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